그때 그 아드레날린의 그 솟구침을 다른 직업이 있어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다고 해요. 이 투자 M&A 업계에서 훌륭한 인물들의 어떤 스토리도 한번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골드만삭스의 현재 CEO, Chairman, 데이빗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분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분의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보면 이분은 골드만 CEO이자 파트타임 DJ라는 항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럼 한번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분은 1962년에 뉴욕의 살짝 외곽에 있는 워체스터 카운티라는 곳에서 평범한 중산층의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해밀턴 칼리지를 졸업하면서 이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분이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한 조언자고 조력자였던 것 같아요. 이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커리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조언을 많이 구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의 어머니는 이분이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를 원했다고 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이 뉴욕의 파이낸스 잡을 구하는 것을 보고 월스트리트의 인베스먼트 뱅크에 지원을 했지만 거절을 당해서 결국은 어빙 트러스트 컴퍼니라는 투자은행이 아닌 일반 커머셜 뱅크에 취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어빙 트러스트 컴퍼니는 현재의 뱅크 오브 뉴욕 이에요. 이 어빙 트러스트 컴퍼니에서 2년간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MBA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한 네트워킹 이벤트에 갔을 때 드렉셀 번햄 램버트라는 곳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이런 뱅킹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소개를 받았고 그곳에서 제시한 연봉이 이분이 MBA를 졸업하고 났을 때의 첫 셀러리보다 더 높은 연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MBA를 가지 않고 드렉셀에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조인한 1986년 드렉셀은 정크본드 사업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고 이곳에는 정크본드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고 이 정크본드의 킹이라고 할수 있는 그 마이클 밀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분은 정크본드의 파이오니어로 알려져 있죠. 1989년에 정크본드 시장의 거품이 무너지면서 드렉셀도 위험에 처했고 이 드렉셀의 조사 과정에 있어서 이 마이클 밀켄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기 행위들, 즉 인사이더 트레이딩 같은 그런 행위들도 많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드렉셀은 SEC로부터 파산을 강요당합니다. 데이비 솔로몬도 드렉셀을 1990년대 초에 나오게 됩니다. 1991년에 베어스턴에서 정크본드를 경험한 이력을 가지고 베어스턴에서 하이힐드 본드 팀을 이끄는 잡을 얻게 됩니다. 1995년 33살의 나이에 이분은 베어스턴의 인베스먼트 뱅킹 디비전에 헤드로 승진을 합니다. 이렇게 베어스턴의 인베스먼트 뱅킹 헤드로 일하면서 한 번은 베네시안 카지노 리조트에 캐피탈 레이징 업무를 베어스턴 책임자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골드만삭스와 베어스턴이 함께 그 딜에 인벌브를 하면서 경쟁하는 관계였다고 해요. 이 골드만의 책임자는 존 윙클리드라고 이분은 현재 어제 3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중에 하나죠. TPG의 대표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당시 골드만삭스의 코프레지던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두 투자은행이 베네시안 카지노 리조트 캐피탈 레이징과 관련해서 업무를 같이 했다고 해요. 이때 존 윙클리드는 이 데이빗 솔로몬의 일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이 데이빗 솔로몬의 어떤 사고력, 판단력, 그리고 팀워크 그런 것들이 탁월해서 존 윙클리드는 골드맨에서 한번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데이빗 솔로몬은 물론 골드만삭스라는 더큰 은행 그리고 더 좋은 커리어 어퍼튜니티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당시 베어스턴을 나와야 할 이유를 못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데이빗 솔로몬 같은 경우는 베어스턴에서 굉장히 그탑 이그제큐티브 중에 하나로서 중책을 맡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골드맨으로 옮겨야 할 이유를 못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골드맨의 존 윙클리드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한 6개월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에 베어스턴에서 성장에 한계점을 느끼고
골드만의 연락을 취하고 그쪽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37살의 나이에 골드만삭스의 파트너로 조인을 합니다. 골드만의 이직 당시, 그 당시에는 골드만의 레버리지 파이낸스 팀을 한 6, 7년 정도 이끌다가 인베스먼트 뱅킹 디비전의 헤드로 옮기면서 10년 동안 골드만삭스의 인베스먼트 뱅킹 디비전을 이끕니다. 이분이 인베스먼트 뱅킹 디비전을 이끌 때 이 부서의 프로핏 마진이 11%였던 것이 22%로 성장을 했고 매출도 거의 70%나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한 인베스먼트 뱅킹 디비전에서의 뛰어난 퍼포먼스와 함께 2017년에는 골드만삭스의 프레지던트, 코 CEO의 역할을 맡는데요. 이 역할은 골드만삭스 CEO의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자리죠. 그러면서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인 2018년에는 골드만삭스의 전 CEO였던 로이드 블랭크파인이 퇴임을 하면서 로이드 블랭크파인의 후보로서 공동 CEO 역할을 했던 하비 슈럴트도 거론이 되면서 경쟁 구도에 있었지만 2018년에 데이빗 솔로몬이 CEO로 임명이 되면서 골드만삭스의 CEO가 됩니다. 데이빗 솔로몬이 CEO가 되던 2018년의 해가 데이빗 솔로몬이 56세가 되는 해였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커리어의 방향을 잡을 때 많은 조언을 해주신 어머니와 그리고 커리어 중간중간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이 세계에서 가장 프레스티저스한 은행의 한 CEO를 임명이 되는 이 순간에 그 영광을 부모님께 알릴 수 없는 점이 많이 안타까웠다고 해요. 그리고 2018년은 이분이 27살에 만나서 거의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와이프와 이혼이 공식화되는 해였는데요. 정작 이분이 골드만삭스의 CEO 이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릴 가족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혼과 더불어 2018년은 커리어에서 골드만삭스의 CEO로 임명이 되는 중요한 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터프한 해였다고 해요. 이분의 개인 비서가 또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이 데이빗 솔로몬은 와인에 대한 이 패션도 상당했는데요. 비싼 와인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다고 해요. 한때는 이 와인 한 병당 1억 5천, 6천 하는 이 로마네 꽁띠 와인을 7병이나 사들여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개인 비서가 이 와인을 사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이 로마네 꽁띠 7병의 와인을 비롯한 여러 데이빗 솔로몬의 와인 컬렉션에서 거의 500병의 와인을 훔쳐서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개인 비서는 체포되었고 법원 판결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법원 판결을 받기로 한 날 몇 분 전에 그 맨하탄에 있는 호텔 33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고 해요. 개인적인 삶에서는 2018년이 터프한 해였지만 골드만삭스의 CEO로 임명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골드만삭스의 corporate culture를 바꿔놓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분은 인베스먼트 뱅크의 보통 한 주의 그 맥시멈 워킹 아워가 한 90에서 100시간 정도 되는데 이 시간을 70에서 75시간으로 대폭 낮췄고요. 또한 남녀 성비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인사부에 특별히 부탁해서 여자를 더 많이 고용하라고 했고 프로그래머들의 페이를 올려주면서 이 골드만삭스를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로스코드의 적절함을 강조를 하면서 점장과 타인은 어떤 선택사항으로 부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분은 맨하탄에서 지하철로 출근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모닝커피도 본인이 직접 픽업을 해서 사무실에 들고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이 골드만삭스의 CEO로 임명이 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이 골드만삭스를 커머셜 뱅크로 피벗하는 그런 업무일 텐데요.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대형 투자은행들의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 골드만삭스의 리테일 사업 확장이 굉장히 절실해졌는데요. 이 JP모건 체이스나 시티그룹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와는 달리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어떤 커머셜 뱅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확장을 지금 굉장히 많이 도모하고 있죠. 한 예로 2019년에는 애플과 파트너십으로 크레딧카드를 런칭을 해서 일반 대중에게 그런 크레딧카드를 제공을 했죠.
데이빗 솔로몬의 다른 직업이 있어요. 이분의 또 다른 직업은 파트타임 DJ라는 건데요. 이분은 한 달에 한 번 맨하탄 클럽에서 DJ로서 일을 하고 또한 마이애미나 캐리비안의 바하마 클럽에서 종종 DJ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DJ로서 벌어들인 돈은 모두 체어티에 기부를 한다고 해요. 2017년에 이분이 프레지던트로 있던 당시에 골드만삭스로서의 프레지던트와 그리고 클럽에서의 DJ D-Soul이라는 스테이지 네임을 갖고 활동하는 이런 이중생활이 뉴욕 타임즈의 뉴스거리로 나왔고, 이 뉴스를 접하고 데이빗 솔로몬은 사무실에서의 반응이 과연 어떨지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뉴스를 접한 그 당시 CEO였던 그 로이드 블랭파인은 이 데이빗 솔로몬의 DJ 활동을 서포트 해주면서 이러한 말을 본인의 트위터에 적어서 트윗을 했다고 해요. Sometimes David really needs to let down his hair. 이 말은 데이빗 블랭파인의 일종의 그분 스타일로 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이었다고 해요. 이분이 DJ가 된 배경도 참 재미있는데요. 이분은 라스베가스의 그 빌딩들을 파이낸싱하는 그런 일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라스베가스의 빌딩의 어떤 경제 원동력이 갬블링에서 클럽이나 레스토랑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특히나 클럽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이 라스베가스의 각 빌딩마다 벌어들이는 이 엄청난 돈의 규모를 보면서 클럽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더 파헤쳐보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들어간 이 라스베가스의 한 클럽에서 이 하우스 뮤직을 접하게 되었고, 이 하우스 뮤직에 푹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음악 장르에 거의 가드파더인 폴 오컨폴드라는 사람을 소개를 받았고, 이 사람과 많은 음악적 교류를 하면서 하루는 맨하탄에 있는 그 마키 클럽에서 DJ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드레날린의 그 솟구침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뮤직 프로듀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겠다고 결심을 했고, 레슨도 받고 여러 기술을 익히면서 본격적으로 DJ D-Soul이라는 스테이지 네임으로 데뷔를 합니다. 이분은 골드만삭스의 CEO로서 이 파트타임 DJ 익스피어리언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 질문에, 이분은 이러한 경험이 골드만삭스의 어떤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오늘 이렇게 골드만삭스의 CEO이자 파트타임 DJ인 DJ D-Soul로 활동을 하는 데이빗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많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